평시 교육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교육 온 소식, 오늘의 1일 아나운서 학부모 기자 박석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던 대비훈련 현장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매년 8월에는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이 진행되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 분야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본청 직원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교육 분야 비상대비 태세 완비의 목표를 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주야 연속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전시전환 절차와 학교 재배치 훈련, 도상 연습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 교육청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전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상황 보고를 위한 비상소집으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이어서 신속하게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복합 상황을 상정한 도상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시 상황 시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 토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을지 연습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직접 참여했는데요. 훈련 현장을 참관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을지 연습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는 산하기관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훈련이 진행됐는데요.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을지연습도 마무리됐습니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데요. 을지훈련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교육가족 여러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여름밤을 수놓은 공연 현장인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은 세종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입니다. 무대 위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를 선보이는 주인공은 중증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단원들인데요. 지난 2022년 창단 후 두 번째 정기 공연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 예술단은 전국 최초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을 단원으로 채용해서 관내 초중고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1회 정기 공연은 지역사회에 저희 장애인 예술단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제2회 오늘 정기 공연에서는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K-컬처 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 예술단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예술단 정기 공연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나의 소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오랜 기간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염원을 되새기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증 발달 장애인 예술인들의 소망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했는데요.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희망을 노래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의미 있는 공연으로 무대를 꽉 채워준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면서 응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뉴스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릴게요. 7월 18일 세종교육원 컨벤션 홀에서는 도전 교육행정 골든벨 퀴즈데이가 펼쳐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이번 행사는
세종시 교육청 지방 공무원 대상 사업인 열린마당 배움터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7에서 9급 지방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해 학교 회계, 계약, 급여 기록물, 물품 재산 시설까지 4개 분야 실무 내용으로 출제된 퀴즈를 풀었습니다. 문제는 총 2개 라운드로 나눠 OX 문제, 주관식 문제, 패자 부활전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은 우수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8월 23일 조치원 중학교에서는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교육청과 농협은행 세종본부가 함께 마련했는데요. 등교 중인 학생에게 백설기와 쌀음료를 전달하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든든한 아침밥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교육 온 소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석희였습니다.